again. Step, kick, kick, 몸통을 leap, 잡았을 kick, 경우 touch. 반회전하며 제 위치를 step, 찾아주고요. Kick, leap, kick, touch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다리를 넣는 병의 숫자를 입으로 헤아리기도 바쁩니다. 상자에 담기는 병소리가 참 경쾌하죠. 소주병 30개를 상자에 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5초. 빈 상자도 가득 찬 상자도 억척스럽게 옮기는 달인. 항상 마음이 급하다는데요. 차, 그러니까 차 들어오니까 얼른 올라가고 치워야 돼. 빨리빨리 이제 끝내기 전에 다음 차 들어오면 이만 쌓이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, 빨리빨리. 마음이 항상 바빠요.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 어느 순간 달인이 되어있더라는 서선옥 달인. 유리 파편 사이에서 병뚜껑만 쏙쏙 골라내는데요. 병뚜껑 불 위에 달인이기도 하네요. 왜 이렇게 안 하고 싶어 하셨어? 지금도 안 하고 싶어. 밖에 나가면 정말로 그냥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전화만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한답니다. 달인의 직업은 365일 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만져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요. 그렇지. 무게 손 대는 건 그냥 저기 내가 피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. 오늘 분류해야 할 병은 아직도 많습니다. 땀 때문에. 달인의 손을 보호하는 장구는 오직 장갑 두 장뿐. 그 손이 너무 둔하지 않나요? 둔해도 어떻게 해요? 괜찮아요. 이제 습관이 돼서. 빈 박스에 다시 빠른 속도로 소주병을 채우기 시작하는 달인. 그런데 멀쩡히 보이는 소주병을 박스에 넣지 않고 갑자기 뒤로 쳐낸다. 두 번 확인도 않고 손에 닿자마자 한쪽으로 치워버리는 병들.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? 이제 보이시나요? 소주병과 같은 색의 수입 맥주병이었습니다. 아, 이게 딱 보이는 순간 보이는 거예요? 예. 들어보면 알아요.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. 아, 이거. 아, 사장님은 뭘 잘하세요? 나는 러브띠어 뽑는다. 기세 좋게 공병박스 5단 들기를 시도하는 달인의 남편. 과연? 아니, 지금 뭐 하신 거예요?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시려나요? 일단 빈 박스를 높이 쌓으시고 으라차차 한 번에 들어 올리는데 아유 그냥 계시는 게 낫겠어요. 나는 그냥 귀에서 저거 그냥 궁금한 그냥 보기에도 꽤나 험하고 고된 작업들. 처음부터 이 일을 한 건 아니었다는데요. 시내버스 회사에서 관리과장으로 있었어. 거기서 직장 좋은 직장에서 또 그냥 그만두시고 이걸 매입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? 네. 왜요? 우리 와이프가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. 어, 진짜요? 예. 편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되냐고요. 저희 같은 사람 이거 안 하면 더 해야지. 네, 사장님 근데 되게 좋으시겠어요. 이렇게 이쁜 사모님 있으셔서. 좋지. 일 잘해서. 어떤 일 잘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? 이뻐서 좋아하시는 거예요? 두 개 다. 공병을 정리하면서 병뚜껑을 따로 분리해서 모으는 꼼꼼한 달인. 노다지, 노다지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철이랑 아니 알루미늄이랑 이거 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. 뭐랑 뭐요? 알루미늄이랑 철로. 구분을 보면 아세요? 어느 게 알루미늄인지 어느 게 철인지? 아, 방법이 있죠. 달인의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도구는 바로 예, 잠깐만요. 자석엽, 스피커에서 띄어낸 자석. 아~ 이런 손쉬운 방법이 안 붙으면 알미늄. 병뚜껑 하나도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. 시꼴모아 태산. 그냥 그렇다면 이거 안 굴러야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. 그죠. 제가 이것도 하자 그랬어요. 병 뚜껑으로 버는 돈 얼마예요? 뚜껑으로도 한 5,600? 5,600? 뚜껑만으로? 응! 그 정도 돼요. 아~ 이거 병 1년, 저기 1년. 냄비 뚜껑 스텐 이것 일로 와보세요. 냄비 뚜껑 유리는 이제 저기 뭐 파병으로 이제 재생 들어 쓰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부숴가지고. 역시 달인답습니다. 유리 냄비 뚜껑 속에 숨어있는 돈도 쏙쏙 찾아내네요. 그래가지고 이제 모으고. 아, 이 껍데기는 스텐이니까. 네.
정말 특글모아 태산입니다. 강원도 대화로